나가은행도 털겠습니다. 다 털어주겠습니다. 저는 도둑놈이 되겠습니다. 다 없애버리겠어. 네, 마법 번갈아가면서 쓰는 게 뭔가요? 아, 저 마법이 아니고 스킬. 영웅이 레벨업 할 때마다 오르는 스킬들 있잖아요. 그거를 오른쪽 스킬을 한번 찍으면은 그 다음 레벨업 때는 왼쪽 스킬을 찍고 그런 식으로 페널티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음 레벨 때 오른쪽 자리를 찍어야 되는데 오른쪽 자리에 그 정찰이나 동눈이 뜬다. 그럼 그걸 무조건 찍어야 되고 뭐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궁수를 때리겠죠, 저격수를. 당연하게도 한 마리 남았고 여덟 마리 요거 쳐서 죽이고 얘 풀어주고 요거 쏘고 아이고 아파라. 다음 녀석 차례는 얘예요. 얘가 잘못됐네. 아, 이게 또 앞으로 한 칸 나와있어서 그렇구나. 왼쪽에 가까워서. 아니 오른쪽 요거 때리고 그 다음에 요거 쏘고 사기진가 쏘고 자 19마리씩이나 이러는데 조금 아깝네요. 내려가서 이걸 아직도 안 갔어? 야, 크리스찬은 안 찍은 게 많구나.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 가서 마법관 찍고 돌아와서 4일차니까 그냥 갑시다. 돌아와서 본성에서 대천사 올려주고 그 다음에 케이틀린 뭐 이런 애들을 다 된 것 같고 얘가 가서 주시자 하나 모아주고 아 히어로즈 리마스터 그러게요. 네 스타 말고 아 근데 히어로즈는 HD 리마스터가 리마스터라기보단 HD 패치가 한번 됐었기 때문에 여기 안 가 안 갔네 나 나 왜 안 갔지? 아 이런 정신이 오락가락하네. 자 요거는 케이틀린 시켜야겠다. 아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미안합니다. 여기 정도 가있고 어차피 나가은행 갔다 올 거니까 여기서 이 던전성에다가 이제 슬슬 아티팩트 상인 같은 걸 지어가지고 보조 아티팩트를 노려볼까 생각하는데 일단 턴 종료하고요. 아 근데 요번에 나온 히어로즈 7이 그 한참 나오기 전부터 내걸던 게 뭐였냐면은 히어로즈 3를 최대한 살려가지고 3의 느낌대로 만들겠다 요런 식으로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와가지고 망했죠. 그래가지고 아마 잘 안될 거예요. 안될 거야 아마. 확실히 스킬을 원하는 거를 마음대로 못 찍는다는 거는 이게 참 아델 잠깐 나오고 스킬을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못 찍는다는 게 플레이 타임을 굉장히 많이 늘리는 것 같아요. 올리고 그 다음에 다 뽑고 대천사 창병 잠깐 내리고 얘만 갖고 잠깐 빠져있고 요 상태에서 크리스찬 이동력 아끼기 위해서 차원문 한번 쓰고요. 들어와서 아유 잠깐만 아델 좀 한번 더 나오고 아 네 바둑히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들어와서 요거 다 합치고 아 업 안되게 되게 많네. 요거 합치고 그 다음에 많이 섞여있네. 업 안된 것도 안된 것도 많고 섞여있고 요거랑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업하고 요 상태에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업 한 번씩. 자 메두사 자리를 요 친구로 챔피언 자리로 바꿔놓겠습니다. 자 요 상태로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요런 것도 빼버리는 게 사기상 좋기 때문에 괜찮은데 근데 지휘력도 있고 목걸이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을 것 같고 원딜러가 좀 더 많은 게 그나마 좀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여기를 이제 얘 병력도 좀 많아졌겠다. 여기를 치러 갈 건데 자 마구칸까지 가기 귀찮으니까 이제 와서 요걸 올리겠습니다. 요거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 가보겠습니다. 네 녹방입니다. 녹방 딥섀도우 저기 잠깐만 치고 오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만화 소용돌이 지어가지고 만화 채울 거니까 딥섀도우 여기 쳐버리고 자 여기 가서 대충 아무데나 씁니다. 어차피 황금알이 있기 때문에 대충 아무데나 서가지고 이렇게 톡 치면은 막 죽습니다. 아 히어로즈는 원래 저녁 먹고 시작해서 끝내니 해 뜨는 맛인데 아 인정 그거 인정. 아, 이거 뭐죠 근데? 자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자 여러분들 왼쪽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오늘 싹다 천혜자님 덕을 많이 보네 감사합니다. 자 요 상태에서 마법사 길드를 올려야 만화 소용돌이를 탈 수 있으니까 마법 소용돌이를 아니 만화 마법사 길드를 짓고 그 다음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턴에 그리고 멀리치경 여기서 아까 요거 먹은 다음에 요건 어제 부영들이 먹을 거니까 내비두고 내려와서 다수의 그리핀 얘네만 잡아준 다음에 저쪽 나가은행 털고 유닛 좀 주겠습니다.
안 좋은 스킬 쪽으로 막말해야겠다. 너무 안 돼요? 아니요, 생방 맞습니다. 네, 장난친 거예요. 그 녹방 틀 때는 마이크 설정이 안 되게끔 틀기 때문에 자, 방금 왼쪽이었으니까 오른쪽이죠. 드디어 멀리치도 대기가 떴고요. 근데 둘 다 병참 같은 거는 얘는 병참이 뜨긴 했는데 둘 다 하자가 있네요. 이렇게 페널티를 주다 보니까 얘는 항해술의 행운이고 얘는 뭐냐 전술의 방어에 거기다 포술이 있는데 궁술은 없고 이렇게 둘 다 스킬이 엉망이 됐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자, 가서 나가속을 털어주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돈이 없을 땐 나가를 괴롭혀주는 게 제맛이죠. 언제나 돈이 없을 때는 나가, 파밀리어, 인프, 그니까 파밀리어, 그 다음에 뭐 사이클롭스 이런 애들을 괴롭히는 게 제맛이죠. 때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은행 턴 다음에 여기 뚫려있는 게 아니었구나. 먼 거리였네. 그러면은 케이틀린이 받아도 시간이 좀 걸리겠네. 근데 여기서 위로 올라와봤자 뚫려있는 데가 없죠, 지금. 자, 뚫려있는 데가 없는 것 같으니까 올라와봤자 저쪽 성으로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제일 내려가지고 내려서 이거 치게 한 다음에 일로 갑시다, 그냥. 가가지고 지상으로 올라가고 지상 진출이나 합시다. 이쪽 가서 진이 이렇게 가있고 네, 목걸이는 일부러 안 먹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SOD잖아요. 호타였으면 저게 또 세트가 있거든요. 근데 SOD에서는 저게 똥템이에요, 좀. 물론 뭐 갖고 있어가지고 가끔 그 내 팔 튕긴다거나 하는 그 운빨이 나올 수가 있긴 한데 저는 운이 없는 사람이라서 일부러 안 먹었고 나중에 부여웅들로 그냥 주워주려고요. 자, 티리스 가만히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서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지금 요렇게 오랜만에 캐슬로 시작해서 스킬 번갈아 찍는 페널티 플레이를 보고 계십니다. 난난난난 야, 이거 너무 많어 진짜. 관문이 저주받은 방패 저거 갖고 싶다. 아, 스킬이 잘 안 떠야 재밌는데. 아, 왜 이렇게 저의 고통을 사랑하십니까, 다들. 이렇게 만화 소용돌이를 찍었습니다. 이제 크리스찬이 만화를 빵빵하게 이렇게 두 배로 불렸기 때문에 와, 근데 지력이 아직도 6이야. 이거 암 걸리겠다, 얘. 얘 지력 뚜껑 같은 거 어디 가서 주워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 못 쓰겠나. 지금 뚜껑이 비어 있잖아요. 얘 조망이 지금 중급. 그다음에 대지도 조망도 쓰기 애매하고. 여기 가가지고 저거 지력으로 찍어야겠네요. 일로 와서 요거를 지력으로. 이런 거 웬만하면은 마력 다 찍는 편인데 차마 도저히 마력을 찍을 수가 없었다. 여기 천사깃털 화살 있으니까 요거 주워주겠습니다. 공술이 없기 때문에 필요 없긴 한데 혹시라도 샤프슈터의 활이 되면은 나중에 그게 다 쓸모 있어지기 때문에 샤프슈터의 활로 만들기 위해서 요렇게 뚫어주겠습니다. 넘어가고 반격 제거. 그 다음에 요거 모아주고 여기서 조망을 써봤자 중급이라서 요렇게 아티팩트의 위치는 보이는데 성의 위치가 안 보여요. 지금 제 위치가 어디였죠 근데? 여기구나. 여기면은 딱 지도를 봤을 때 위쪽에 초록색 3마리 저쪽에 성 하나 있을 테고 이 아래쪽에 보니까 성이 있죠, 파란색. 그렇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저는 차원의 문을 한번 써가지고 이쪽으로 날아가겠습니다. 용의 천국 있네요. 근데 예병력으로는 뚫을 수 있긴 있지만 피해가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뚫고 싶지 않은데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아티팩트 많으니까 예언자 우두막도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타이탄이 떴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죠. 그리고 여기서 크리치안 멀리치경 크리치안이 아니죠. 멀리치경이 내려와서 아까 말했던 대로 요거 뚫어준 다음에 올라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필로스 가서 요번 주차에 나오는 요 미노타루스 뽑아주고 그 다음에 얘 가만히 있고 자, 이 케이틀린 얘 따라댕겨야죠. 근데 6일차니까 요거 준비하고 자, 두 번째 성 가만히 있고 턴 종료하겠습니다. 히어로스 4부터는 좀 그래요, 진짜. 그나마 괜찮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세븐이 패치를 통해서 좀 나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만하다고 하는데
전 세븐을 안 해서 모르겠긴 하지만 그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좀 그럭저럭 할만하다고 하더라고요. 하하, 매저키스트로? 근데 영상미는 좋아요. 자, 여기서 크리스찬, 에어리스 죽입시다. 이렇게 나 죽여주시오 하고 왔는데 죽여달라고 왔으니까 죽여야죠. 이 성의를 무시할 수가 없죠. 전부 다 전진 배치하고 빠르게, 그 다음 궁수들은 뒤에. 자, 요 상태에서 시작하자마자 장님을 사정없이 걸어줄 생각인데 아마겟돈 버서크 불책이 있기 때문에 불책을 장님을 배웠죠. 요 상태에서 이게 지금 병력이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도망을 한 번에는 안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기를 타면서 한번 동태를 살펴보고, 아 근데 이게 또 109마리 있고 막 10마리 있고 그러니까 도망가겠다. 그냥 때릴 걸 그랬다. 자, 도망 안 갑니다. 안 가요? 이거 치면 안 되죠? 여기서 한 마리라도 더 줄이면은 분명히 도망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칠 수 있는 거라고는 요거 노포. 야 노포 부셔졌다고 도망가면 어떡해. 야 이거는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던 게, 그 도망가는 공식이 생명력으로 치거든요. 근데 노포, 그러니까 전쟁 병기, 공성 병기를 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이거는 저거는 안 칠 거라 생각하고 친 건데, 노포도 영향을 받네 생명력에. 자, 활력의 반지를 갖고 와라. 노포도 생명이야.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 거지 같네. 털었어? 그럼 이것도 털려있겠죠? 적군의 병력 중에 좀 강력한 녀석이 당연히 있죠. 그리고 여기서 가기 전에 지금 자리가 천사가 들어올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병력들이 다 빵빵하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는 그 케이틀린을 통해서 저거 버리기엔 아까우니까, 그냥 버리기엔 아까우니까 요거를 잠깐만 빼도록 하겠습니다. 창병 97마리 좀 애매하죠? 요거 잠깐만 빼주고 요 상태에서 올라가고. 힘내 노포. 진짜 그런 식으로 도망갔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불쌍하기도 하면서 슬프네요. 적들이 원래 세 가슴. 자, 여기서는 속도가 7이죠? 얘가 6이니까 걱정 없습니다. 이게 바로 멀리치경의 능력이죠? 자, 근데 얘가 안 닿을 줄은 몰랐는데 이거 어떡하냐? 장님이라도 써야 되나? 장님 여기다 쓰고 위에 치겠습니다. 피해 없게 하기 위해서. 사기진가 쓸데없이 방어하고 요걸로 치겠습니다. 요렇게 제거해서 천사 3마리를 추가적으로 받았고요. 그 다음 공은 웬만하면 올려야죠. 공과 지는 올려야 됩니다. 지 올렸네? 일단 공은 2개 올리고요. 요 상태에서 이 밑쪽에 있는 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리면서 일로 내려가면 되겠네요. 저 위로 안 올라가고. 세필로스는 7일차 기다리고 여기서 이쪽 피난캠프 목록 좀 보고 싸우러. 그리고 가만히 있고 자, 요쪽 성을 계속 방치하고 있었는데 여기다 이제 선술집 짓고 시민회관 짓고 그 다음에 유황을 얻기 위해서 시청까지 다 올린 다음에 자원창고를 지어주겠습니다. 궁수 가지고 치기가 쫄려요. 그렇긴 하죠. 그래도 멀리치경 같은 경우는 특기가 워낙 사기적이라서 멀리치경한테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러게요. 수갑은 누가 갖고 있을까? 쟤 날라다닌다. 방금 날라다닌 녀석을 하나 목격했습니다. 병사의 다리 조각을 갖고 와라 라고 하는데 요 상태에서 적군의 동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에 한 마리가 보이는데 아마 제가 보기엔 요 밑쪽에 성이 있을 거예요. 길이 이렇게 나 있으니까 이쪽으로 내려가야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마나량이 지금 88밖에 안 나와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길로 그냥 걸어가겠습니다. 이쪽에도 하나쯤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컴플렉스네요. 오케이. 자, 컴플렉스는 무조건 쳐야죠. 2마리 오케이. 별로 못 뽑았어요. 죽입시다. 크리스찬으로 치고 그 다음에 근데 한번 쓸 걸 그랬다. 디멘션 한번 썼으면은 요번 턴에 딱 닿았을 텐데. 아깝네. 네. 왜요? 아재 개그 했다고 강퇴? 아니에요. 제 방은 그런 거 마음껏 하셔도 돼요.
아재 개그 같은 거 그냥 마음껏 뭐 하시고 싶으시면 하셔도 돼요. 자, 지력 하나 올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공 하나 올린 다음에 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1일차 됐기 때문에 여기 피난 캠프에서 뭐가 나오는지 오우거네요. 뭐 필요는 없지만 일단 요렇게 얻어주고 밑쪽에 있는 피난 캠프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싸우럭 여기 챙겨주고 이런 거 솔직히 필요 없지만 그래도 티끌 모아 태산. 그 다음에 자 이제 용의 천국을 안 치고 있기 때문에 슬슬 그 자원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의 천국을 빨리 어디 가서 쳐야 되는데 자 마곡간 가만히 들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민의 간 지었으니까 아니 선술집 지었으니까 시민의 간 지어주고 여기는 그 블랙드래곤을 아직 뽑을 상태가 아닌데 보시면은 이렇게 유황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돈이랑 근데 목재가 떨어지기 시작했네? 웬일로 목재가 모자르대? 자 턴 종료하겠습니다. 멀리치도 사기 중에 하나인가 보네요. 네 멀리치도 사기 맞습니다. 아 근데 랜덤맵으로 하고 그 사이즈를 조그맣게 하면은 안 떠요. 근데 이거는 사이즈가 커가지고 그 안에다가 막 꾸역꾸역 이 건물 저 건물 다 넣다 보니까 좀 많아 보이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 타자르는 뭔가요? 타자르랑 크랙핵은 저는 A급이라고 봐요. 아 역시 뽑았네. 아 이런 씨. 근데 2일차 돼가지고 뽑은 거구나 지금. 예닐 그리고 마나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치겠습니다. 저는 그 타자르랑 크랙핵은 딱 A급이라고 보고 그 병참 애들을 병참이랑 이동거리 애들 걔네들을 S급이라 봅니다. 야 8마리네 생각한 것보다 좀 많고 12337 그 다음에 26997 피닉스가 당연히 선턴을 잡고요. 거기다 속도 하나 받고 있고 지 본진이라서 두 칸짜리니까 요런 위치로 놓는 게 좋고 여기 가겠다 요렇게 그러면 주시제야를 딴 데로 빼고 요렇게 놓고 그 다음 시작 네 키레, 데싸 뭐 그런 애들 타이탄 숨짐 그 다음에 130이 남아있는데 이 크리스찬 같은 경우는 지금 부활 두루마리 꼈죠? 안 꼈네 젠장 근데 초급 오케이 깜짝이야 다행이네 초급 자, 요 상태에서 장님 같은 거를 쓸지 이게 또 정령체라서 걸리는 거 없죠? 잠깐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 취약성의 구슬이라도 아닌가? 얘한테 없었나? 자, 뭘 쓸까요? 버서크는 무의미하고 245 치료도 둔화가 초급이고 번개 그냥 공격하는 수밖에 없겠다 거기다 얘네 본진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느낌이 안 좋습니다. 도망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안 좋아. 여기 한번 쏘고 대천사 죽으면 안 되는데 130마리 일단 대기 그리핀, 로열 그리핀한테 저주가 걸렸고요. 어우, 닿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88에 64니까 3 남네요, 딱. 근데 얘를 치고 싶은데 어떡하지? 어떻게 하나 로열 그리핀으로 555 이게 하필 또 저주가 걸려가지고 되게 애매한데 자 여기서 이렇게 치면은 얘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돌진 보너스를 더 받죠 그렇기 때문에 딱 위치가 좋은데 하필 얘가 막았어요 진짜 미친 대기 한번 하고 한 마리 여기라도 뚫어줘야 밑으로 내려가겠죠? 여기를 뚫어주고 근데 딜량이 너무 세가지고 이거 주시자로 쳐야겠다. 주시자를 쳐버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수도사로 이게 그 근접 페널티가 없으니까 요걸로 요렇게 때리고 네 마리 요 상태에서 그래 얘를 쓰자 얘로 요걸 죽이고 그 다음에 주시자는 반격이 빠져있으니까 그냥 때리고 자 치료 받았죠? 145까지 요거 네 그리핀한테 저주가 걸려가지고 딜량이 굉장히 쓰레기가 됐습니다 네 떡볶이님 리하이요 어서오세요 자 여기서 제가 일부러 대천사를 안 썼는데 다음에 포탑 공격이 오케이 대천사는 아니다 다행이다 둔화 사기보소씨 몇 남았죠? 27 남아있으니까 저건 이제 무시 그 다음 원딜러들 쳐줄건데 24, 26 폭풍의 정령보다 요 녀석이 티어가 높습니다. 그치만
그렇지만 요즘 유성폭풍 있나요? 없네요. 아, 유성폭풍 마법에 취약하기 때문에 여기다 쓰려 그랬는데 요거 때리고 그 다음에 누구죠? 자, 대천사죠? 대천사는 부활을 한번 끝나기 전에 써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59의 피해를 줄 수 있는데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문을 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가서 때리고 그 다음에 우리 챔피언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와주고 와 치킨 엄청 죽었다. 그 다음에 6마리 냅두고 요거 쏘고 요거 쏘고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활을 한번 씁니다. 부처인 썹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 맞다 타이탄 죽었었지. 타이탄을 살릴까요? 타이탄을 살릴까? 살립시다. 타이탄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자 이렇게 잡아주고 피해를 많이 받았죠. 치킨을 살리는 게 좋았는데 저는 그래도 7티어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타이탄한테 썼습니다. 이렇게 컴플렉스를 뺏었고요. 해골 투구 오거 파멸 공봉 드디어 크리스찬에게 뚜껑이 생겼네요. 그리고 이제는 솔직히 의미 없죠? 자 솔직히 이제는 다 찼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오른쪽 왼쪽 스킬을 찍는 게 그나마 그 좀 고급 필요한 고급 스킬이 늦어지는 것 밖에는 의미가 없고 요거는 솔직히 아무거나 찍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뭐였죠? 어디에요? 여기선 고급 지혜를 찍는 게 좋죠? 아 왼쪽이에요? 네 왼쪽을 찍겠습니다. 원래 여기선 지혜를 찍는 게 편한데 마법사 길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티팩트 상인을 지어서 쓸데없는 걸 좀 팔겠고 여기도 별로 마법이 좋지 않네요. 여기서 봅시다. 자 아티팩트 자리 중에 좀 남는 게 있으니까 요거 지어가지고 이걸로 어차피 이득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 아티팩트를 쓸데없는 거 요런 예경 같은 거 요런 거를 돈 주고 다 팝니다. 요거랑 요런 것들을 금제용은 안 쓸 거예요. 왜냐 지휘력이 높으니까 망각도 팔고 조망은 당연히 있죠. 팔고 이런 거 다 팝니다. 저한테 있어서 필요 없는 거. 특히 물책 같은 거 이거 좋긴 한데 솔직히 애매하거든요. 보니까 물책을 6000골드 팔고 정치가의 메달 그리고 이런 거 망원경. 자 이거 5레벨 마법인데 750원밖에 안 되는 참 슬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다섯 묶음이 됐고 이런 거 솔직히 필요 없거든요. 이거 진짜 쓸데없어요. 근데 가격도 완전 싸다. 팔 필요가 없네.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요 상태에서 요렇게 컴플렉스성 하나를 뺏었구요. 여기서는 건질만한 게 그나마 마법학교밖에 없는데 이미 다 자리가 차있죠?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출발하지 말고 많아도 잠깐만 이동거리가 너무 많이 남았네요. 만화 한번 채운 다음에 출발시키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저쪽에 있는 주황색을 한번 잡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로 착지할 수 있는 땅이 없으니까 한 번만 가고 요 상태에서 밑에 텐트가 보이는데 필요 없고 착지할 수 있는 땅이 없네요? 없네요? 없네요. 그냥 들어갑시다. 들어와서 자 드래곤의 날개 옷을 전 비싸다. 돈으로 사겠습니다. 부정의 펜던트도 사고 싶긴 한데 지금 상황에선 요것만. 그 다음에 눈깔도 좀 사고 싶은데 6000원 이게 이렇게 행사를 올려주는데 목걸이가 있으니까 요것만 사가지고 날개 옷을 요걸로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몸은 80% 이상이 물로 되어있다. 20%는요 성욕. 네 인간의 몸의 20%는 성욕으로 되어있군요. 그럴수가. 몰랐던 사실이다. 자 올라와서 이동력 좀 남아있으니까 이런거 찍어주고 여기까지 들려주면 돌아갈 수 없겠네요. 오케이 요 상태에서 그냥 차원의 문 써가지고 요렇게 한 다음에 돌아갈 오케이 한칸 남네. 아 다행이다. 들어와서 이동력 최대화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출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 여기서 잠깐 기다리고 그 다음에 멀리치가 출발해야겠죠. 여기서 공 찍고 올라가서 자 여기가 문제인데요. 이제 뚫려있는 데를 가면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열댓마리네. 와 많다. 여기를 쳐주러 갈 거예요. 근데 이 귀환이라도 있었으면은 저기 본진 갔다 가겠는데 없으니까 바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핀, 아델, 케이틀린. 케이틀린은 일로 내려와서 자 이쪽에 있는 거 조사 몇 마리가 있는지. 그 다음에 자 턴 종료하겠습니다. 네 대머리 까까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드라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머리 까까라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뭔가 드라콘을 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어? 아, 요번 턴에 그 병력 뽑을까 말까 하다 안 뽑았는데 이런 녀석이 들어왔네 갑자기. 어, 석화. 야, 웬일? 요, 웬일이래? 잘 떴다. 자, 한 마리죠? 크루세이더 16마리가 있기 때문에 잘 싸울 겁니다. 이렇게 두 대 때리고 우리 도끼 창병을 가서 마무리하고, 그리고 마법은 유성폭풍도 있네요? 여기서 넘어올만한 거 요런 애들이죠? 자, 번개와 화염폭풍 마법의 취약이기 때문에 여기다 번개를 꽂아버립니다. 가서 한 마리 제거하고. 아, 물새 박제되었네. 하하하. 그러게요. 근데 1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죽일까? 죽입시다. 어? 야, 10일을 못 깎았어? 데미지 좀 볼걸 그랬네? 이 두 마리밖에 안 남았었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번개를 날라올 수 있는 거, 넘어올 수 있는 와이번한테 쓰고요. 대기. 자, 넘어왔죠? 여기서 와이번을 패해줍시다. 네 마리. 자, 우리의 희망 크루세이더를 죽이지 마세요. 어, 멋있다. 이게 안 죽어. 대기, 대기. 자, 아, 회복했어요. 마나는 다 썼고요. 방어. 텐트 있구나. 쓸데없이 텐트를 샀네. 도끼 창병 캐리가. 자, 안 무너졌죠? 그대로 있고. 우리 포탑들이 이제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줄 겁니다. 아직 안 부셔졌고요. 평평 포탑 열일 중. 어, 뚫렸습니다. 뚫렸기 때문에 해자를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대기 한번. 근데 얘네 오네. 이렇게 해자 한번 쓰고 아홉 마리 있는데 가서 안 대치고 또 안 대치고 그대로 쳐주고 이제 물정이 이렇게 밑으로 오겠죠? 어, 근데 위에가 뚫렸네요. 위로 오겠네. 대기. 어, 도망갔네요.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널티는 그냥 없는 걸로 합시다. 제가 쓸 주 영웅들은 이미 다 찍었기 때문에 페널티는 그냥 없는 걸로 하고 이제 자유로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찍겠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마나 채웠으니까 이 친구 출발시킬 건데 조마 한번 써가지고 적들의 움직임을 좀 보고, 여기도 아마 분명히 성이 있을 거예요. 길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성을 치러 잠깐만 합친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가기 전에 여기서 마법사 길드 5레벨까지 올릴까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자원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진 않기 때문에 그냥 가겠습니다. 그냥 가고 크리스찬. 자, 얘는 대기 조망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원의 물 많이 쓸 수 있는데 일단 올라와 보고, 여기가 위쪽 성이 하나 보이네요. 인퍼노. 저기를 치고 오겠습니다. 근데 야, 열댓 마리네? 이거는 기습을 해야겠다. 성에서 추가 병력 뽑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건 기습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이쪽만 가서 지령만 찍은 다음에 대기 타겠습니다. 그 다음에 멀리치경. 얘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 멀리치경이 쭉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아니지. 저게 나갔을 때 바로 들어가가지고 기습을 쳐버리는 거죠. 세필로스 얘도 그냥 아무거나 찍고 올라와서 뭐 이런 거나 모아주고, 혹시라도 뭐 못 이기는 일이 없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니까 내려와서 요거 들리고 케이틀린 이쪽 피나미 캠프 확인 한번 해주고. 이프리트네요. 이프리트랑 지인이라. 네, 대타산. 대타산? 아, 제 본영웅들 둘 다 그 마법 그러니까 대기랑 대지 이런 것들 레벨 낮아요. 아이고 아이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크리스찬과 멀리치의 모험 가보겠습니다. 우선 이쪽 내려와서, 와, 이동력 깎이는 거 봐. 지력 찍어준 다음에, 그리고 여기 나갔나요? 안 나갔네요. 그대로 있네요. 열댓 마리 그대로 있는데 솔직히 여기를 쳐주기에는 이게 성이기 때문에 좀 힘든 게 없지 않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도 또 성이 있을 거니까. 괴조를 뽑을 수 있는 타워가 하나 있고 여기서 밑에구나, 여기가. 두서마리 N7. 요거는 성 안에서 막아야겠는데, 클랜시? 자, 저 클랜시라고 하는 친구도 분명 아티팩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죽이고 옵시다. 이동력 딱 다 썼네. 그리고 멀리치 한번 출발시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마리죠? 수십?
잠깐만, 수십이라고? 아, 이래서 컴플렉스는 남겨놓으면 안 되는데. 아, 잠깐만, 참. 자, 올라와서, 마력. 수십을 언제 뽑았대?